포켓몬 카드 게임 처음 배우는 교실 네 번째 시간 배틀 준비편. 배틀에 필요한 준비물은 플레이매트를 비롯해 다음과 같아요. 카드를 놓는 곳에는 다섯 가지 장소가 있어요. 준비물을 올려놓으면 배틀 준비 끝! 상대방과 인사를 나눈 후 악수를 해요. 그 다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요. 가위, 가위, 보! 영태가 이겼어요. 이긴 사람이 누가 먼저 시작할지 정합니다. 자신의 덱을 잘 섞고 덱을 놓는 곳에 뒷면으로 올려놓아요. 이제 덱에서 카드를 7장 뽑아보아요. 이 7장의 카드를 패라고 합니다. 패는 혼자만 보아요. 자신의 패에서 기본 포켓몬을 찾아볼까요? 기본 포켓몬이 2장 나왔네요. 기본 포켓몬을 뒷면으로 한 채 배틀필드에 내려놓아요. 기본 포켓몬이 패에 남아있다면 벤치에 5마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. 영태 패에는 기본 포켓몬 나몰빼미가 있었으므로 벤치의 뒷면으로 내려놓을게요. 그 뒤 덱에서 프라이즈로 카드를 6장 내려놓아요. 상대의 포켓몬을 기절시키면 프라이즈를 한 장 가져올 수 있어요. 전부 가져오면 승리! 각자 배틀필드와 벤치의 포켓몬을 모두 앞면으로 뒤집고 배틀 스타트! 여기서 잠깐! 패를 7장 뽑았는데 기본 포켓몬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. 다음 시간 나의 처음 차례편에서 만나요.